한국 사회는 그동안 세대 간, 계층 간 극심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교회도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한국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광장은 소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 찬반 목소리가 광장에서 부딪혔습니다. 일부에서는 광장의 충돌을 세대 갈등으로 치부하며 갈등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주최한 토론의 발제자로 참석한 서강대 전상진 교수는 광장의 소란을 세대 갈등으로 보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세대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 집단이 광장의 소란을 세대 갈등으로 보도록 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전 교수는 이어 광장의 소란을 세대 갈등으로 봐야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세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교수는 또 촛불의 반대말로 태극기를 사용해야 하는 현실에 반대한다며 맞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 교수는 맞불 집회에 나간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며 그분들 역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성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즉 얘들아 우리 너무 고통당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 사회적으로 너무 소외당하고 있거든. 얘들아 우리 시간의 고향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소수자와의 갈등을 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이화여대 백소영 교수는 오늘날의 교회가 가부장제와 제국의 위계를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소영 교수는 하나님 나라는 믿으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작고 힘없는 사람들의 의미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소수자나 약자들에게 마이크를 내어주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한국 교회가 되는 첫 걸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한 미미한 목소리까지 끌어오는 그런 첫 걸음을 우리 교회가 해준다면 기독심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 교수는 소수자들의 의미가 제도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